있었지. 로마에서. 로마의 그 트레비 분수 옆에 있는 젤라또 집.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그 젤라또 집에서 딱 먹자마자 와가 맛있는데 더 말이야. 내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스크림 중에서 와가 제일 맛있는 거야.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와 내가 그때 100개 산거 얘기했었잖아요. 와 100개 사가지고 있는데 한 20개 정도 남았었거든. 80개 먹고. 근데 와 20개 남았었는데 내가 냉장고 문을 제대로 안 닫은 거야. 그래서 그게 다 녹은 다음에 다시 얼려져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하나 뜯어 먹은 이 와가 아니야. 딴걸 뜯었는데 또 그게 아니야. 그래서 딴걸 보니까 그게 다 녹았다가 다시 이렇게 된 거야. 못 먹어요. 다 버렸어요. 20개. 먹을 수가 없어. 완전 달라. 와 녹인 다음에 다시 얼려서 먹어봐봐. 차라리 대학을 안 가는 게 낫지, 정말. 그거는 못할 짓이에요. 진짜 못할 짓이야. 와는. 그러니까, 근데 난 너무 궁금한 거야. 그거 어떻게 얼리길래 와가 됐지? 어떻게 얼리는 거야? 혹시 혜태즈가 딸뭐 없어요? 어? 그 비밀을 좀 알고 싶은데. 어떻게 얼까? 계속 저으면서? 그럼 그렇게 돼? 어어. 얼음 알갱이가 다 들어있잖아. 아, 그러면서 얼리는 거야? 혹시 아빠가 그거 녹은 다음에 먹어봐. 진짜 미쳐, 사람 환장해. 투게더 아이스크림은 녹은 다음에 먹어도 되거든요. 약간 맛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먹을만 하거든. 버릴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. 와는 진짜 못 먹겠다. 야, 정말 완전 다른 게 돼. 어떻게 알았게? 찰떡 아이스를 열어봤더니 찰떡 아이스가 다 이렇게 찌부돼 있어. 얼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. 그 얘기는 전체가 다 녹았다는 얘기잖아. 그래도 다시 얼려졌다는. 큰일 났어, 그래서. 거기에 지금 막그 소고기 같은 거 얼려놓은 거 많은데 그것도 다 녹았다 다시 얼려졌을 거 아니야. 완전 맛 이상해지는데. 그래도 먹어야지, 그거. 와는 못 먹겠더라. 얘들아, 에? 이 넓이가 얼마라고.